1번 다음 중 유럽 디지털 TV 전송 방식은 OFDM인데 코디드 채널 코딩을 추가한 OFDM이다. 그래서 코디드 OFDM. 정답은 COFDM. 2번 우리나라 NTSC 방송 방식에서 영상과 음성의 변조 방식을 순서대로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이것도 의미 없어요. NTSC 칼라 TV 얘기지. 그래서 이제 뭐 의미 없다고 내가 얘기한 거는 신경 쓰지 마. 요거는 이제 FM이고요. 그치? 이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FM이야. 요거는 AM이고. 이게 영상이지. 이거는 음성이지. 정답은 AM, FM. 1번, 2번이 답이다. 3번 FM 라디오 파일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발진 주파수는 얼마이냐. 그래서 파일로이 뭐예요? 그러면은 FM에서 내가 보내주는 주파수 활용해서 쓰면은 가장 정확한 복조가 된다 해서 보내주는 게 파일로트 주파수야. 파일로트 주파수. 그래서 예, 파일로트 주파수는 얼마를 보내주냐? 바로 19kHz를 보내줘요. 응? 그러면 이제 받는 애가 이거를 받아서 주파수 체배하면은 두 배가 만들어지지? 38kHz를 얻어내. 그거 이용해서 L 플러스 R과 L 마이너스 R을 다시 복조해낼 수 있는 거야. FM 스테레오 라디오에서. 정답 1번. 4번 FM 송수신단에서 음성 신호의 처리를 위해 프리엠파시스와 디엠파시스의 롤을 채택하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프리엠파는 구역의 SN을 개선하려고 구역을 강조하는 미분의 로시. 디엠파시스는 다시 뭐야? 구역을 약화시켜서 원음을 재생하는 적분의 로시. 결국은 뭐야? 신호대 잡음비 개선하려고 그러는 거지. 정답은 2번. 5번 중파 방송의 주파수 범위는 516.5에서 1606.5kHz이다. 중파 방송에서 채널당 주파수 지역이 9kHz인 경우 최대 사용 가능한 채널 수는 그러면은 1605.5 빼기에서 얼마야? 526.5를 빼요. 요거를 얼마로 나눠요? 지금 9kg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요 키로 나오는 거. 이거 이해 되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요거 하면은 한 120개 정도가 나올 거야. 할 수 있겠지? 뭐 이 정도는 뭐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잘 할 거야. 정답은 1번. 간단간단하게만 하죠. 6번 다음 중 디지털 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잡음의 영향이 증가하나? 에라 정정을 하는데 감소하지? 정답은 1번 화질 음질의 향상. 디지털이니까 다채널화 가능하지. 압축 기술이 있었어. 미디어 다변화할 수 있지. 7번 우리나라 DTV 표준 방식인 AT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 HD TV는 8VSB를 쓰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싱글 캐리어라는 거야. 그런데 UHD TV는 OFDM을 쓰고 있지? 이거는 뭐지? 이거는 멀티 캐리어란 얘기지. 예. 1번이 틀렸죠? 예. 이거는 지금 싱글이야. 정답 1번. 변조 방식은 8VSB. 영상은 MPEG-2. 음향은 돌비 H3. 맞지? MPEG-2 TS. 시스템은 MPEG-2 TS이지?
TS가 뭐야? 트랜스포트 스트림 몇 바이트지? 188 바이트지.